자, 이제 우리 교재 161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등기 쪽 얘기를 이제 한번 들어가죠. 자, 등기 쪽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토지를 갖다가 이제 어디에다 등록하는 걸 배웠냐면은 등록을 하는데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걸 배웠고, 지적공부에 이제 토지 정보, 표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자, 등록하는 걸 배웠고, 그게 이제 지적인데, 이 지적공부에 이제 토지를 등록하고 나면은 이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일 경우 지번만 표시할게요. 이 10번지 필지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이제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이 생겼으니까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럼 재산권 행사는 등기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이제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등기부라는 장부에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행위를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의 토지 정보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의 토지 정보를 갖다 기록하는 행위는 등록이라고 불렀는데,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등기부라는 장부에다가 토지 정보를 갖다 기록하는 행위를 공무원이 해줄 때는 법률용어로 등기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와 지금 평행되는 개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지적공부라는 장부와 또 뭐가 평행되는 게 등기부라는 장부가. 그러면 자, 등기부에 등기할 때 하나의 등기 기록을 1등기 기록, 등기부를 이제 1등기 기록 이렇게 부르는데, 1등기 기록을 할 때는 자, 어떻게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느냐면은 반드시 이제 등기법은 표제부라는 법률 용어하고 갑구라는 법률 용어하고 을구라는 법률 용어, 요게 세 개가 이제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표제부라는데 저 토지 정보를, 갑구라는데 을구라는데 토지 정보를 갖다 기록하는 행위를 이끌어서 법률 용어로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 등기해 주느냐 하면은 등기소의 공무원 등기관이라는 자가 등기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의 등록은 누가 해줬느냐? 지적소관청이 해줬죠. 그럼 등기부에 등기 누가 하도록 돼 있는지 등기관이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할 때, 자, 소유권을 갖다 등기하는 데가 갑구인데, 소유권을 갖다 등기하면 소유권의 객체인 토지를 표시해야죠. 그러면 이 소유권의 객체인 토지를 표시해 주는 데가 어디냐? 표제부. 그다음에 을구라는데 이 토지의 이제 재산권 중 지적공부에는 소유자만 등록했지만 이제 등기부에는 재산권을 갖다 등기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을구라는 데다 등기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대상물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고 등기소에 등기부라는 장부에 등기를 하면 표제부, 갑구, 을구에 표제부에 소유권의 객체인 표시를 등기하고, 갑구에는 그 토지의 재산권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이 되면은, 자, 한개 건물이 건축이 되면은, 자, 지붕과 외벽과 기둥이 이제 생기면은 이 건물을 갖다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라는 걸 이제 합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면 땅 소유자 갑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했죠. 정착시켜서. 그러면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이라는 것도 부동산이고, 그럼 이 부동산을 누구를 소유자로 인정하느냐? 갑이 건축했으니까 땅주인 거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 중 건물이라는 정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 두 개의 물건으로 인정. 땅, 자기 땅에다 건축했다 하더라도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 등기부가 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 할지라 하더라도 자기 땅 위에 건축해 놓은 것은 자기의 물건이지만 법적으로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따로 등기를 또 해야 되는 지금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거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땅 주인이 집 짓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그땅 위에 건축물 지어놨다는 토지 표시가 등기되어 있으면 건물 표시만 플러스해서 등기하면 소유권 소유권 이외 권리는 별도로 따로 등기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땅 위에 땅 주인이 건물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이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따로 건축물대장에 등록을 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도 땅 주인 거지만 또 별도로 따로 등기를 하는 별개의 지금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지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따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 양식은 똑같다는 거죠.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이제 등기가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얘기 등기가 나오니까 등기가 무엇인지 이제 법률 용어로 잡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디를 이제 보시느냐? 예, 163페이지. 부동산 등기 개념 이렇게 나왔죠. 자, 제일 위에 상단에 사.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란 자, 누가 나왔네. 형광펜. 누가? 등기관이. 자,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형광펜. 무엇에다가? 등기부에다가. 그다음에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형광펜 쳐야지. 기록하는 것, 기록된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법률 용어를 어디를 봐주시느냐. 여러분들 교재 뒤로 가셔서, 잠깐 제가 찾아드릴게요. 교재 214페이지. 214. 214페이지 피었습니까? 예, 자, 이제 보죠. 구체적인 이제 법률 용어, 시험의 법률 용어들을 이제 접근 들어가죠. 자, 여러분들 214페이지 보시면은 중단에 3, 양가로 3눈 고정해 보세요. 등기부의 편성. 동그라미 1, 토지 단독 건물, 자, 한개 부동산, 즉, 형광펜 치십시오. 한 필지 토지, 형광펜. 그리고 한동 건물, 형광펜. 치셨습니까? 아, 거기서 지금 오타가 있어요. 그건 수정을 못 했는데, 편집에. 한동 건물 돼 있는 거를 갖다 수정하십시오. 수정하세요. 한개 건물로. 한개 건물로. 네, 동자 치우셔야 돼.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자, 이거요. 자, 지붕과 외벽으로 형성되어 있는 걸 이제 예전에는 자, 한동 건물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이라는 단위, 그 전엔 또 채라는 단위로 한 채, 두 채. 예. 채라는 단위에서 단위가 바뀌었어요. 이제 동이라는 단위로 바뀌었고, 동에서 이제 이게 개라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현재법에서는 한 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 본다? 한 개, 두 개. 토지는? 필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그럼 토지 세는 단위는 필지, 건물 세는 단위는 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개 등기부만을 둔다. 15조이랑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자, 형광펜 쉬어야죠. 1 부동산 1 등기 기록주의. 형광펜. 또한 등기 기록 편성은 부동산 단위로 편성하므로 이를 물적 편성주의 형광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법률 용어들입니다. 자, 이제 물적 편성주의가죠? 자, 이거. 등기부 하나 편성할 때는 지금 토지가 이게 물건이죠? 자, 필지. 땅 하나라는 물건으로 등기부 하나 만들어줬네. 건물 등기부 만들었죠? 1등기 기록. 건물 한 개마다 등기 기록 하나 편성했네. 그러면 토지 한 필지 토지 한개 건물이 결국은 동산, 부동산이든 물건이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마다 등기 기록 하나를 편성한다 해서 그걸 법률 용어로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물건 중에 민법 99조에는 물건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배우셨을 거예요. 동산이란 물건하고 부동산이란 물건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법전에서. 그럼 그 중에서 자, 등기부 만들어 주는 물건 두 개가 다 어떤 물건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물적 편성주의 구체적인 법률 용어는 1 부동산 1
등기기록주의라는 법률 용어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일부동산이란 무엇과 무엇? 한 필지 토지, 한개 건물을 일컫는 것이고, 그 법률 용어가 자유자재롭게 이제 용어가 바꿀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은 교재 넘겨보시면 216페이지. 자, 이제 중단에 토지부 등기부 등기기록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이거 찾기. 표제부 찾으셔야지. 현관판 치셔야지. 표제부 나와 있는데. 그래놓고, 자, 그 옆에 무엇을 영업 펼쳐야 돼? 표제부에 기록해 놓은 게, 전산 기록에 거 기록 올려 놓은 게 등기인데, 표제부에 무엇을 기록하는지 표제부 우측에 법률 용어 나와 있죠? 토지의 표시라고 법률 용어 나와 있잖아. 형광펜 치셔야죠. 자, 그럼 토지의 표시니까 볼까? 표시번호 1. 접수는 이거 등기해 달라고 신청한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재지번, 표시적 그게 소재지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72에 5. 소재, 지번. 지목, 대. 면적, 132.6제곱미터. 자, 그거죠. 그 지금 읽었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걸 법률 용어로 뭐라 본다, 여러분? 우리 지금 3주 동안 이거 배웠잖아요. 두 글자 뭐라 본다? 표시. 무슨 표시? 건물의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잖아,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우리 지금 2주, 3주에 걸쳐 지금 배운 게이두 글자밖에 안 배웠어.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걸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름이 이제 오늘서부터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한다? 표제부라는 데에다 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표제부에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록 올려놓은 걸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전산에다 그 기록 올려놓은 걸. 자, 그 다음에, 자, 갑구 내려가야죠. 형광펜. 소유권에 관한 사항 형광펜. 순위번호 1번 첫 번째로 소유권에 관해서 첫 번째로 옮겼는데 자 그럼 보십시오.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이 바뀌었네 이렇게 읽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소유권 바뀐 사항이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 형광펜 상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1997년 2월 19일 서류 갖고 왔고 6700 82번째로 갖고 와서 서류를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왜 이전됐는지가 법률용어로 등기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97년 2월 5일 매매에의해서 소유권 이전시켰대죠.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고 이전받은 소유자 및 기타 사항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전받은 소유자가 이은희 씨죠. 이은희 씨고 인적사항 주소가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데가 갑구란 데, 전산 기록 갑구란 데고 거기에 지금 현관 펜친 어떤 사항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록이 올라가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토지 건물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생겼을 땐 을구라는 데 법에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217페이지에 을구 현관 펜치시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현관 펜치시면 되죠.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 근저당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름이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지 뭐. 그다음에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채권 최고액 있고 채무자 있고 근저당권자 인적사항 있고 이 토지와 함께 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도 근저당 설정할 때 같이 담보 잡았다는 내용이 공동 담보 표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게 이제 오늘서부터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등기 기록 양식은 뭐와 뭐와 뭐.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에는 그 권리의 객체인 표시를 하는 것이고 토지 등기부일 때는 토지의 표시, 건물 등기부일 때는 건물의 표시. 그다음에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재산권은 어디에?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에. 그걸 이제 등기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양식을 이제 보셔야 되겠고. 자, 이제 원위치 와 보십시오. 163페이지. 163. 163. 자, 하단에 용어 정의 찾으셨습니까? 자, 보셔야 돼요. 등기부 형광펜 주셔야지. 등기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등기부라고 하는 컴퓨터의 기록을 갖다 편성한 걸 등기부라고 용어 정의 내린대. 따로 형광펜 칠건 없고. 자, 2.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의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 이것도 컴퓨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이제 토지 건물 전산 기록을 갖다 저장해 놓은 장치를 갖다 부본 자료 이렇게 이제 용어 부르시면 돼요. 이것 따로 뭐 밑줄 칠건 없고. 자, 넘겨 보세요. 164페이지. 자, 양가로 3. 등기 기록 나는 이건 형광펜 치셔야 돼. 등기 기록.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형광펜,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 등기 정보 자료를 법률 용어로 등기 기록이라고 부른대요. 예, 그러면 등기 기록은 뭐를 일컫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 등기 기록은 뭐를 일컫는 거예요? 이걸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4번. 등기필 정보. 자, 형광펜.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후일 권리자의 처분 시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완료 후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서 지금 용어 수정할 게 있어요. 등기 완료 후 나오죠. 자, 그거 고쳐주세요. 등기 완료라는 글자를 지우시고 이것도 용어 바뀌었어요. 마친. 아, 의미는 같은데 이게 법전 한글화 작업 때문에 이 지금 다 바꿨어요. 등기 자 끝나는 행위를 갖다 완료 이렇게 이제 옛날에 썼는데 현행법에는 이제 한글화 작업 때문에 마친 뭐 그게 그 얘긴데 뭐 이게 근데 중에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자꾸 눈을 익히는 게 좋으니까 뜻은 같은데 옛날에는 한자로 완료 등기 완료 이렇게 썼는데 현행법에 법전 한글화 작업 때문에 등기 마친 경우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갖다 법률 용어 뭐라 본대요? 등기필 정보. 자, 그럼 이거는 자 뭐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등기가 나게 되면은 재산권이 등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재산권이 등기 전산 등기가 재산권이 전산 기록에 재산권 권리가 등기 올려갔다는 그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등기관이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법률 용어로 등기필 정보. 옛날 법률 용어로는 권리증. 권리증. 이하라고 하는 게 옛날엔 권리증이라고 법률 용어를 사용했어요. 권리증.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사용했냐면 제일 오랫동안 사용했던 게 등기필증이라는 게 제일 오랫동안 사용했던 용어. 그런데 이제 현행법에는 그 등기필증이라는 용어가 다시 이제 바뀌어서 현행법에서 뭐라고 부른다? 등기필 정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예. 자, 그 다음에 등기 마치고 나면 나와요. 예, 재산권 등기 올라간 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자, 이것도 일반 논 갈게요. 등기제도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배운 거 반복될 거예요. 등기부 등기기록 편성 첫 번째 줄에 현행 부동산 등기법 물건마다 등기부 기록 편성하는 물적 편성주의 보이세요? 반복되잖아요, 이제 용어가. 자, 물적 편성주의. 물건 중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만을 갖다가 등기부 편성해 주니까 네 번째 줄로 가시면 인용표 1부동산 1등기부 등기기록주의 보이세요? 그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2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서면 신청주의 이렇게 나왔죠? 신청주의 형광펜. 신청주의라는 용어만. 옆에다가 자 이렇게 쓰세요. 만드셔야 돼. 신청주의라는 용어하고 대응되는, 대비되는 화살표가 양방향이잖아. 서로 대립되는 용어를 먼저 아셔야지 우리나라가 어떤 시스템인지 그 용어 자체가 왜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직권이라고 쓰시면 돼. 직권. 직권. 자,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은 등기를 해주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민원 신청 없이도 등기관이란 공무원이 스스로 등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률에 뭐라 본다? 직권주의라고 하는데, 직권주의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민원 신청이 들어와야지만이 등기를 올려주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신청주의 이렇게 용어를 눈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3. 등기 신청 당사자 있죠? 자, 그게 들어보세요. 등기 신청 당사자는 거래를 전제로 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래를 하면은, 제 건물을 여러분들이 샀다. 그럼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거래한 두 사람이 같이 신청하는 시스템을 취하느냐, 당사자. 거래한 사람 중 건물 취득할 사람은 누구야? 매매라는 거래했으면.
매수인이 취득할 사람이잖아. 취득한 사람만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지. 그걸 단독 신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한 당사자가 재산 넘겨주는 사람하고 재산 넘겨받을 사람하고 같이 신청하는 시스템을 공동 신청주 이렇게 부르고, 재산을 취득할 사람만 신청해도 돼. 이걸 단독 신청주의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나라마다 입법 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그러면 어느 입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를 이제 용어를 익히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허위 등기를 막기 위해서 넘겨주는 사람하고 넘겨받을 사람하고 같이 신청하는 입법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동 신청주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교재 같이 보죠. 양가로 1 단독 신청주의, 이제 그게 뭔지 읽을 줄 아시겠어요? 내용 안 읽어도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거 재산 취득하는 사람이 혼자 가서 신청하는 시스템이지?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넘겨보세요. 166페이지. 공동신청주의. 이거는 재산권을 넘겨주는 사람하고 넘겨받을 사람하고 같이 신청하는 시스템이지? 이렇게 읽을 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시스템을 취하느냐만 결론 내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현행 등기제도 형광펜 들으셔야죠. 현행등기법은 등기권리자의 진정성을 위해서 공동신청주의 원칙 형광펜 치시면 되지. 우리나라는 뭐를 원칙적인 시스템? 공동신청주의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법률의 규정인 때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걸 따로 법에 규정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4. 등기관의 심사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거기서 눈으로 먼저 보는 작업하시고, 양가로 1 형식적 심사주의, 양가로 2 실질적 심사주의 나왔죠? 그게 들어보세요. 두개 용어만 보시면 돼요.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나라가 등기제도를 운영하면은, 이 나라, 이건 입법 제도를 배우는 겁니다. 감을 잡는 거예요. 자,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등기 신청을 하면은 그 재산권을 넘겨주는 사람과 재산권을 넘겨받은 사람을 출석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너 현재 재산권자야? 너 진짜 대금을, 그러면서 다 건네받아갖고 이 사람에게 재산권 넘겨줄 거야? 그걸 직접 확인해갖고 지금 등기하는 심사 시스템을 실질적 심사주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용어는 뭐냐? 자,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입니다. 그 서류 말고는 절대 건들 수가 없는 시스템을 형식적 심사주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 하에서는 그 등기 신청인이 제출했던 신청 정보하고 첨부했던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청 정보에 법에서는 신청할 때는 거기에 뭐 적어, 뭐 적어, 뭐 적어 법에 이렇게 정의놨겠죠. 그럼 거 적어놓은 사항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서류 뭐 갖고 와, 뭐 갖고 와, 뭐 갖고 와 이렇게 구하면, 그러면 신청 정보와 첨부하라고 법에서 요구한 구비 서류 있죠. 딱딱 어이 하자 없어 통과 등기 전산 입력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형식적 심사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개 용어 감이 가죠. 우리나라만 이제 감 잡으면 돼. 그런 건 이제 다 잊어도 돼. 뭔 얘기인지. 우리나라 형식적 심사주의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를 취하고 있어요? 형식적 심사주의. 그럼 오른쪽 교재에 가서 167페이지에 상단에 그것만 형광펜으로 체크하면 되지. 현행 등기제도. 현행 등기법은 등기관의 심사권에 형식적 심사주의 채택. 그것만 형광펜. 자, 등기 원인의 서면에 사서 증서성 이런 것까지 뭐 여러분 볼 필요 없고. 자, 6꼭 아셔야죠. 등기와 물권 변동 민법 때문에 꼭 알아야 돼. 등기법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양가로 1 의사주의라는 용어를 눈으로 한번 보시고, 내용 안 읽으셔도 돼. 양가로 2 형식주의라는 용어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그게 드시면 돼.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가 등기제도를 운영한다면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주의를 취하느냐, 형식주의를 취하느냐 얘기는, 당사자가 거래만 하면은 매매라는 거래를 갖고 그대로 예를 갖고 가면 돼요. 매매라는 거래가 끝나면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법제도를 의사주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 하면은? 매매만 하면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어가는 효력을 인정해주는 법제도를 뭐라 본다? 의사주의, 의사주의. 자, 들어보세요. 형식주의라는 용어 나왔죠? 그럼 뭐냐? 매매 갖고는 소유권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거 효력 인정 안할 거야. 반드시 국가기관의 공적 장부에 그 매매 거래했다는 내용 기록 남기는 등기라는 절차까지 거쳐야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어가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형식주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뭐 하면은 소유권 매수인에게 넘어가? 매매하면. 자, 형식주의에서는
매매하면 넘어가요? 등기까지 해야 넘어가요? 등기까지 해야 넘어가죠? 그럼 전 세계가 두 가지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주의를 취하느냐, 형식주의를 취하느냐인데,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재, 자, 보시면 형광펜을 드셔서 168페이지. 진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느냐? 현행 등기제도 168페이지 나왔죠? 자, 진짜 그 법조문이 나오잖아. 제가 이거 안 다룬다 그랬잖아요. 민법에서 다루니까. 민법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때문에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법조문에 써놨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법률 행위가 매매죠? 등기 안 하고는 물권 득실 변경 효력 인정 안 해주겠다는 법률 용어잖아. 읽을 줄만 하면 돼. 이걸 갖다가 이제 강화사 형식주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7. 등기의 공신력. 자, 밑에 양가로 1. 요거 형광펜을 먼저 치시고. 현행 등기 제도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형광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후에 들어보시고. 소유권이 있으면은 이 건물이 있다면은 토지가 있다면은 건물 토지에 대해서 이쪽으로 예를 갈까? 토지 소유자가 지금 갑이었죠. 그럼 갑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이 서류가 위조돼 갖고 갑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땅이 이제 넘어가겠죠? 땅이 넘어가서 한 10명이 넘어가서 현 소유자에게까지로 등기가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원소유자, 최초 소유자, 갑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현재 땅 소유자가 등기부에 있겠죠? 둘이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입법 제도를 그 나라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취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소유자는 문제가 있어. 국가의 공적장부 등기부를 믿고 지금 거래했잖아. 등기를 믿고 국가를 믿고 거래 안자를 보호할 것이냐, 거래 안전을 보호할 것이냐. 그러면 입법 제도가 그 나라가 무엇을 갖다가 보호를 해줄 것이냐, 입법 정책에, 그 나라 법 정책에 따라 이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입법 시스템이 있고, 법을 취하는 나라가 있고, 아예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입법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것은 거래 안전을 보호해주는 입법 시스템을 등기의 공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등기라는 게 국가가 관리하는 기록이죠? 국가가 관리하는 거래를 믿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부른대요? 등기의 공신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대요? 부정한대요? 부정하고 있대요. 지금 형광펜 그거 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누구보다는 뭐보다는 무엇을 더 중시하는 법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법을 만든 국회에서는 무엇을 더 중시한다는 겁니까? 땅 건물은 비싼 재산이니까 진정한 권리자를 더 중시하는 입법 시스템을 취하는 거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중시하는 시스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입법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나라 법을 만든 자가 법 정책을 무엇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른 얘기지.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등기 공신력은 무엇을 중요하는 입법 시스템? 거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스템. 그러면 자, 등기 공신력을 부정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입법 시스템. 우리나라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입법 시스템을 민법에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다 보니까 거래가 안전하게 거래되어 부동산 거래에 불안을 발생해요. 불안하잖아. 등기부 믿고도 취득하면 나중에 원권리자 오면은 그땅 뺏겨야 되는 시스템이 취하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걸 보완하기 위한 법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잖아. 민법 시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 등기법 얘기 등자도 지금 안 들어와요. 만들어졌잖아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제3자 보호제도. 거래 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제도. 그러니까 민법 시험 문제가 다 어디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거래 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제도 106조,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채권법으로 간 매매 계약 해제 파트에 선의의 제3자 보호 제도가 우리나라가 거래 안전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니까 거래 안전 해야 하는 그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입법 장치로 만드는 게 제3자 보호 제도라는 겁니다. 이 민법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계속 이제 민법 선생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들을 그런 기초 얘기들을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등기 얘기를 해야 돼. 등기 얘기는 좀 어려워요. 자 이제 그다음에 됐고 이제 그 정도만 이제 용어하시면 될것 같고 민법 용어들은 이제 됐고 자 이제 교재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71페이지 등기의 종류, 분류 이렇게 나오는 거 찾았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등기법에서 이제 앞으로 배우는 등기 이름들을 갖다가 맛보기로 여기다 소개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뒤에 강론에서 다 이제 배울 거예요. 여기서 감잡기 연습 요거는 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갖다 숙지한다 이렇게 잡지 마시고 감잡기 뒤에서 배우를 한 100페이지에 걸쳐 배우는 등기를 전체 모아서 이제 단어 정도, 용어 정도를 갖다 이제 여기서 익히는 단원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등기 대상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 박스를 갖고 정리하셔도 돼요. 등기 대상에 따른 분류는 자, 요거 이게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무엇을 등기했느냐죠. 자, 갑골구에는 무엇을 등기했습니까? 권리를 등기했죠. 그러면 표제부에는 권리의 객체인 표시를 등기했지 않습니까? 권리의 객체인 표시를 등기하는 거와 그 표시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는 거, 이걸 표시 등기, 권리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대상에 따라. 그걸 법률 용어로 부르면 표시를 어디에다 등기하도록 되어 있냐? 표제부에 등기하기 때문에 표시 등기를 따른 법률 용어로 표제부 등기 이렇게 읽는 거. 그 권리를 등기하는 것을 갖다가 어디에다 등기하냐면 갑구, 을구에 등기하죠. 그럼 교재 보시면 등기 대상에 따라서 부동산 표시의 등기, 권리의 객체를 등기하는 걸 법률 용어로 표제부 등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 표시에 대한 재산권을 등기하는 걸 법률용어 뭐라고 하면 권리 등기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권리 등기는 어디에다 등기한다? 갑구, 을구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등기 내용 형광펜 치셔야지. 내용. 내용. 자, 변경 등기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메모하시면 돼요. 그 옆에다가 자,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 변경 등기 옆에. 공간이 충분해요. 일부, 후발. 두개 단어. 자주 나와요. 시험에서. 나중에 뒷파트에서 변경된 구체적으로 이제 배울 건데, 감은 잡아야 되니까. 일부, 후발. 자, 이제, 그 다음에 경정 등기 이렇게 나왔죠. 그 옆에다가는, 자, 이렇게 하시면 똑같아요. 위와 땡땡. 상동. 똑같아요. 원시. 뒤에만 달라. 이렇게. 경정 등기 옆에. 말소 나왔네. 자, 말소는 전부 플러스 원시 후발 이렇게. 자, 여기까지 메모됐음. 자, 그러면 계속 갈게요. 멸실 등기 나오네. 부동산 플러스 전부 이렇게 부동산 플러스 전부. 자 이제 정리했으면 이제 이해 들어가야지. 자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 둘다 공통점이 이게 들어가 있네. 일부, 일부. 자 이제 무슨 얘기냐?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한 사항에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 일부 하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등기 기록에 일부 잘못된 사항을 갖다 고쳐야겠죠. 그러면 그 하자가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등기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했다를 후발적, 등기할 당시부터 서류에 잘못 써갖고 애당초 등기 올라갈 때부터 잘못 등기 올라간 게 등기되고 나서 발견됐다를 원시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두개 감잡기, 요 일부 하자를 어떤 등기를 갖고 하느냐면 요제 을구의 등기를 갖고 한번 감잡아 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전세 계약서를 써서 전세 등기 신청했어요. 그러면 계약서 내용대로 전세 등기가 올바르게 등기 올라가야죠. 자, 계약서에 전세 금액이 1억이었었는데 그러면 등기부에
전세 금액이 계약서에 전세금대로 등기가 돼야 될 텐데 전세 등기 제대로 을구에 등기는 났는데 거기에서 계약서에 전세 금액하고 다르게 금액이 표기가 되었어. 그럼 전세 등기 전부가 잘못 난 거야? 일부가 잘못 난 거야? 일부. 그다음에 그 금액이 잘못 올라 간 게 등기 되고 등기가 전세 등기가 됐지만 전세 등기 되고 나서 잘못된 거예요? 전세 등기 신청할 때부터 잘못 썼거나 등기가 잘못 올라 갔거나 그건 상관없어. 전세 등기 될 때부터 잘못된 거야. 전세 등기 될 때부터 잘못된 거잖아. 그걸 뭐라고 부르는 원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면 똑같으네. 전세 금액이 잘못된 거죠, 이것도. 그럼 이건 어떻게 잘못된 거냐? 전세 등기 전세 금액 1억이었고 신청해 갖고 전세 등기가 을구에 등기됐습니다. 금액 1억으로 등기됐어요. 근데 물가가 갑자기 그의 부동산이 퍽퍽퍽퍽 매달 올라. 그러면 자, 집주인은 전세권자에게 금액 증액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 10분의 1만 더 증액해 줘. 요구한 거야. 그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거.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러면 요구했죠. 그러면 전세 금액은 지금 요구해 갖고 전세권자가 이제 집주인한테 어쩔 수 없이 10분의 1 증액 요구했으니까 아까 받아들여야 돼 갖고 준 거야. 그런데 등기부에는 전세 등기할 때 얼마로 올라가 있어요? 1억으로. 근데 지금 현재 1억 1000만 원 더 줘 갖고 얼마로 바뀌었는데? 1억 1000으로 바뀌었는데. 자, 전세 등기 전부 아니면 금액만 일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등기할 때부터 1억 1000이요. 등기하고 나서 증액했어요. 등기하고 나서 증액했으니까 후발. 감 잡으셔야 돼. 일부 후발이 뭔지 일부 원시가 뭔지. 그럼 일부 후발일 때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일부 원시일 때는 경정 등기. 이렇게 구분해 나가는 거예요. 잘라요 시험에 용어 구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죠. 전부일 때는 무슨 등기의 대상이냐? 전부일 때는 말소 등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죠. 자, 뒤에 원시가 나와도 상관이 없고 후발이 나와도 상관이 없대. 해볼까요? 자, 똑같이 을구에 전세 계약서 써갖고 전세 등기 신청해갖고 전세 설정 등기가 나겠죠? 자, 시작. 원시 전부부터 가볼게요. 집주인하고 그 사람하고 전세 계약서 쓴 적도 없는데 전세 등기가 났어. 금액만 부적법한 거예요? 전세 등기 전부가 부적법한 거예요? 전 그럴 때 말소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소시키는. 자, 전세 계약서 썼어요? 아예 쓰지도 않았어. 예. 원시적 전부 부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러면 자, 후발은 갈게요. 전부면 후발도 자, 말소 등기 대상이죠. 가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해갖고 전세 설정 등기 을구에 등기 났죠. 자, 그러면 전세 설정 등기가 났으면 전세권의 효력이 이제 등기했으니까 효력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그 건물의 전세권 효력 발생하면 영원히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소멸이라는 권리 변동 효력이 생기잖아. 전세권이 소멸이 자, 전세 기간이 경과해 갖고 자, 3년 정해 갖고 등기부에도 3년이 표시돼 갖고 3년 기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전세 기간 만료했죠? 그러면 등기부에 전세권이 소멸하겠습니까? 소멸 안 하겠습니까? 봐야지. 3년 기간이 딱 이제 날짜 계약서의 그 기간대로 지금 3년 지금 오늘 된 시점이야. 그럼 등기 후에 전세권이 기록이 있잖아요. 그 전세권이 재산권이 소멸된 건지 오늘 기간 만료한 것 자체만으로 소멸이 안 된 건지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 소멸했을까? 오늘 기간이 지금 다 됐는데. 아니 소멸한 거예요. 소멸한 거예요. 그래야지 전부 부적법이 되는데? 아, 왜 소멸한 거냐고? 시간이 가라고 해서 간 건 아니니까. 세월이 가는 건 의사표시로 가는 게 아니니까. 법률 사실이 의사표시가 있어요. 시간의 경과예요. 시간 경과. 시간 경과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가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로 물권 변동을 일으키려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이 일어난 것만으로 물권 변동, 등기까지 하여야 물권 변동.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정한 일정한 사실이 일어난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3년 시간이 경과한다는 건 의사표시로 경과, 시간이 경과한다는 건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아니라면 3년 전세 기간 만료한 시점에 전세권은 소멸한 겁니다. 그럼 오늘부로 전세권은 소멸했죠? 근데 등기부에는 전세권이 그대로 있걸랑? 그걸 법률용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후발적 전부 부족법. 언제서부터? 기간 만료한 오늘, 다음 날서부터는 소멸된 전세권인데 등기부에는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걸 법률용 뭐라 불러요? 후발적 전부 부족법이니까 무슨 등기의 대상?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말소 등기는 원시, 후발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등기 전부 부족법 하면 다 무슨 등기 대상?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 시험에 너무 잘 나죠. 변경, 경정, 말소 등기 구별하는 건뭐 시험에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자 무엇이 이게 중요해. 무엇이 부동산이, 부동산이 권리가 아니면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이, 부동산이 어떻게 됐대요? 전부 없어졌대요. 부동산이 언제 전부 없어지냐고, 토지가 바다가 되면 없어지는 것이고 건물이 화재 또는 장마로 이게 무너지면 없어지는 거지 뭐. 그러면 없어지면, 부동산이 전부 없어지면은 자그 등기부 기록을 없애는 등기를 해야죠. 그걸 법률용어 무슨 등기를 한다? 멸실 등기. 그럼 시험에서 그렇게 난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멸실했을 때는 무슨 등기를 할까요? 멸실 등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일부 멸실했을 때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어디 변경? 표제부,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죠. 전부 멸실하면은 멸실 등기. 일부 멸실하면 후발적 일부가 되니까 권리 변경이 아닌 표시 변경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뭐 자유자재롭게 가장 기초 문제로 잘 났던 구별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 말소회복 등기는 자, 옆에다가 메모하십시오. 등기 전부 일부가 부족법 말소. 등기 전부 일부가 부족법 말소. 그리고 그건 강론에 가서 이제 따로 할 거예요. 지금 안 하셔도 돼. 자, 이제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거. 자, 등기 방법 형식에 따른 분리 이건 여기서 해야 돼요. 등기 방법 형식 형광펜. 자, 주등기 부기등기 형광펜. 자, 그건 무슨 얘기냐고요? 자, 교재 이거는 이제 거기 본론 얘기 봐야 돼. 174페이지. 하단에 3 등기 형식에 따른 종류 이렇게 제목 나왔죠? 3 밑에. 자, 그래 놓고 자, 1의 주등기 나오고 오른쪽에 175페이지 2 부기등기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건 등기부를 직접 봐야 빨라요. 밑에 175페이지 밑에 하단에 등기부 기록예 있죠. 갑구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러면 거기에 순위 번호라는 데 한글 찾으셨습니까? 순위 번호. 자, 순위 번호가 뭐 하는 데냐면 오른쪽에 바로 옆에 등기 목적란 있죠. 갑구에는 우리 무엇을 등기한다고 지금 배웠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그럼 등기 목적란에 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록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록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한 순서를 갖다 일련 번호 전산 적는 데를 순위 번호라고 불러요. 순위 번호가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등기한 소유권에 관한 전산 기록을 등기 올린 순서를 적어 나가는 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순위 번호 소유권 보존 등기 김상만 씨 앞으로 등기 하나 했으니까 등기한 순서 1번 적었죠? 자, 그러면 그게 주 이렇게 쓰시면 됐다. 1번 숫자에다가. 주 한글로 주. 자, 뜻풀이 하면 독립자입니다. 독립주. 독립주자. 독립된 아라비아 숫자 일련 번호를 썼다는 겁니다. 독립된 아라비아 숫자 일련 번호.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1번 등기명인 표시 이렇게 돼 있죠. 1번 등기명이 소유권 등기명인 얘기하는 거죠. 그럼 1번 등기명이란 법률 용어는 1번 등기 안에 권리자 기타 사항만 보세요. 1번 등기명이란 법률용 뭐냐면 1번 등기 안에 권리자 기타 사항만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에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나오죠. 그세 가지 사항을 등기명인이라고 법률용어로 부릅니다. 등기명인 표시라는 법률용어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명의인 표시 이렇게 법률용어 부릅니다. 등기명의인 표시. 그러면 자, 두 번째 칸에 등기에 1번 등기명인 표시 해놓고 우리 이거 지금 이제 나오네 드디어. 변경이라는 법률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변경등기 용어 감 잡았잖아. 변경등기는 1번 등기명인 즉 김상만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게 등기명인 표시라며. 그러면 그거 전부예요? 그 중에 어느 하나예요? 변경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는 거지.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보니까 주소네 주소 그죠? 그걸 갖다가 고치니까 일부잖아요. 일부. 일부 후발이니까 거기에 두 번째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라는 법률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등기한 때 자, 바뀐 주소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김상만의 주소 해놓고 바뀐 주소 써놓고 종전의 주소 금거져 있죠? 자, 이제 그걸 등기했으면은 순위번호란 보세요. 순위번호가 독립된 순위번호 주등기 독립 주자를 쓰려면 1번 다음에 등기했으니까 2번 숫자를 써야 될 텐데 2번 숫자를 쓰지를 아니하고 1번에 덧붙인 숫자를 썼죠? 그럼 1-1 했다. 부기 두 글자 한걸 쓰시면 되지. 부기. 그게 부기야, 그게. 그게 부기. 그러면 주등기가 뭐고 부기등기가 뭔지 용어 이제 변별할 줄 알겠음? 자, 그럼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는 아, 이거 등기 얘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 등기한 순서를 전산에 매기는데, 종전에 다음 독립된 번호로 등기한 숫자 전산 번호를 쓸 것이냐, 종전에 연관된 번호로 등기한 순서를 매길 것이냐의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법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는 종전에 위에 주등기 번호에 덧붙인 부기 번호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기 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고개 들어보세요. 언제 법률에 부기 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냐면, 위에 주등기와 관련 있는 등기를 표시할 때 부기 등기로 합니다. 첫 번째, 위에 등기와 관련이 있을 때만 법에 부기 등기로. 그러면 우리 지금 봤던 예는 지금 독립 등기에요. 위에 1번 등기에 1번 권리자의 주소를 고치는 거야. 1번 권리자의 주소를 고치니까 2번으로 쓰지 말고 1번 권리자의 주소 고쳐 1-1 이렇게 표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기를 하도록 법에 규정된 이유는 자, 종전 위에 등기에 다음 등기로 등기를 했지만 종전 권리자보다 선순위 권리를 보장해 줄 때, 앞선 권리를 보장해 줄때 부기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종전 3번이면 3번 밑에 등기하면 4번이 돼야 될 텐데, 주등기가 돼야 될 텐데, 3번 밑에 등기했지만 요거는 3번보다 선순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법에서 부기 등기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기 등기를 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취지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종전의 등기와 관련 있는 등기를 표시하거나 종전보다 선순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부기 등기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취지를 아셨으면 이제 부기 등기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이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자, 175페이지 찾으셨죠? 자, 거기에서 고 주등기 부기등기 기록 예시 우에 주등기 부기등기 분류 기준에서 동그라미 1 독립한 등기 이렇게 나왔죠? 그걸 보지 마시고 이제 교재 넘겨보시면 176페이지. 2. 을구의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에서 기업번 소유권으로 파생되는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니은번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지 않는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형광펜. 자, 그걸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거기에 있는 거다 그대로 형광펜 치세요. 권리질권 설정 등기, 전세권, 지상권 목적으로 한 저당 설정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자,
강론 뭐다 배워야 알수 있는 얘기인데, 강론부터 배웠다 다시 일로 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끝내야 돼. 부기등기, 주등기는. 자, 어떤 경우냐면 권리질권 설정등기는 저당권을 담보 잡는 걸 권리질권 설정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저당권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냐? 을구에 있는 겁니다. 을구에 있는 재산권을 갖다가 질권 설정할 때는 저당권 등기번호에 부기등기로 권리질권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세권, 지상권 목적으로 한 저당 설정 등기라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갑구에 소유권이 있고 을구에 전세권이 있으면은, 자, 원칙적으로 전세권자가 돈을 빌리면, 자, 원칙적으로 소유권자가 돈을 빌리면 그 채권자가 건물 소유권을, 갑구에 있는 소유권을 담보 저당 잡으면 을구에 저당 설정 등기를 하겠죠. 그럴 때는 주등기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을구에 이 건물에 2억으로 전세 등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전세권자도 자신의 전세권을 갖다가 채권자한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건물 소유권을 담보 잡은 게 아니라 을구에 있는 지상권, 전세권을 저당 잡았다는 내용을 갖다가 표시해 줘야죠. 그럴 때는 을구에 있는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저당 설정을, 을구에 지상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저당 설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권리 이전 등기인데, 어떤 권리 이전 등기 할때 부기 등기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할때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갑구에 소유권 등기 1번 했죠? 그럼 소유권 이전되면 2번, 다음 이전되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럼 갑구에는 또 11, 12, 13, 14, 15. 그럼 갑구에는 번호가 현 소유권까지 가면 보통 거래가 많이 된땅 건물 같은 경우는 15번, 16번, 17번, 20몇 번까지 이제 소유권 등기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하는 건 을구에 이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1번 근저당이 있고 2번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전세권 기간이 만료하면, 말소하면 새로 전세권 설정 들어오면 3번이 되는데, 전세권을 5년을 등기해 놨으면은 기간 중에 전세권자가 아유 전세금 빼고 나가고 싶걸랑? 그러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세권을, 자, 받아서 들어온 사람은 건물주에게 새로 전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전세권에 2년 남은 걸 인수해서 들어오죠. 그럴 때는 1번 근저당, 2번 전세권이면 2번 전세권을 인수해서 들어온다면은 2번에 부기등기로 2-1로 전세권을 이전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전 등기는 권리 주체를 바꾸는 등기인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어디에 등기하는 거냐? 을구에 하는 겁니다. 을구에 하는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럼 거꾸로 갑구에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법에 없으니까 주 등기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제 잡을 줄 아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하나 더. D급번.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177페이지. 제일 외줄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 제한 등기 나왔죠? 는, 자, 어떤 권리를 처분 제한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나오죠? 기억번, 소유권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주등기. 그리고 니은번 형광펜 치셔야 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 그거만. 자, 이것도 이전 등기하고 똑같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데, 갑구의 소유권과 관련된 경매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할 때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가 5번, 8번, 10번 이렇게 독립된 번호로 매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을구에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을구의 재산권 등기 번호에 부기 번호를 붙여서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났던 것들만 지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예, 요 정도만 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178페이지에 거기에 또 예가 있으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있으니까, 번호가 이랬으니까 주등기로 매겨져 있구나, 이랬으니까 부기등기로 매겨져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잠깐 쉬죠.